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발랏 그럼 가보자. Let's do it. 플레이 한번 해봤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 런 여기 뭐 블루 덱 매 라운드마다 플러스 1핸드 뭐 이렇게 뭐 덱이 여러 개 있네요. 매직 덱 시작하면 크리스탈 볼이랑 두 개의 더풀 카드를 들고 시작한대요. 매직 덱? 네, 일단 튜토리얼만 해봤고 저도 블루 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래식으로. 이거 뭐죠? 챌린지도 있는데 챌린지는 대물 없고 블루 덱으로 그럼 가보자. Let's do it! 자, 일단 보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설명드리자면 요게 라운드예요. 해보니까 이번 라운드 깨면은 다음 라운드고 요거 깨면은 이게 세 번째가 이제 보스라고 보시면 되고 보스마다 특정 패턴이 있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1 핸드 사이즈 세 번째마다 보스인데 약간 능력이 있다 보스마다. 그리고 클리어 조건은 이 칩을 쌓으면 클리어고요. 스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킵하면 뭐 여기 메가 아르카나 팩을 얻는다 뭐 요런 게 있고 내 스킵이 마냥 좋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거 달러를 모아서 깨면은 달러를 모으거든요. 달러를 이렇게 3달러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달러를 모아서 뭐 영구적으로 능력을 얻는 배율을 주는 약간 그런 퍽을 살 수 있습니다. 대강 룰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룰은 포커고요. 포커에 따라 이제 배율이 다르다. 마운틴이나 로얄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제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최고고 8배 무장도 갖고 숫자도 순서대로면 이제 스트레이트 플러시 포카드 플라우스 이렇게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칩 솔직히 300칩 별로 어렵지 않아. 300칩 일단 스트레이트 강 나오는데 3, 4, 4만 나오면 되는데요. 핸드는 이제 내가 낼 수 있는 카드 횟수고 디스카드는 제가 카드를 지울 수 있는 횟수입니다. 이제 핸드나 디스카드 둘 다 5장이 최대고 디스카드를 해볼까요? 일단 2페어 남겨두고 이렇게 2장 디스카드 그렇지 3, 4, 5, 6, 7 4가 하트인게 좀 아쉽네. 4가 스페이스였으면 스트레이트 플러시인데 요렇게. 근데 뭐 요건 좀 아쉬우니까 남겨두고 아닌 것부터 뺄까? 7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가볼까요? 아니면 어차피 7이 빠지니까 그냥 요걸 빼는게? 7 요번에 빠지니까 다시 나올 일 없잖아. 그냥 이렇게 빼고 이 뭐야 클로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노리는게 스트레이트 이러면 4배 이런식으로 돈을 벌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직 뭐 어렵지 않죠? 플러시인데 플러시로 플러시냐 트리플이냐 뭐가 더 많이 주죠? 플러시가 더 많이 주네. 트리플은 그렇게 많이 안 주네. 풀하우스 되나요? 풀하우스 가를 볼까? 4 한번 돌려봐. 까비 플러시로 열려. 근데 사실 남는 칩이
그냥 클리어하면, 클리어만 하면 돼요. 남는 칩이 많아서 좋은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310 넘으면 바로 클리어되고 보상 3달러 좋습니다. 어? 6달러 나이스. 보상 플러스 뭐 이것도 있네요. 핸드 남은 수만큼 달러를 또 주네. 아, 턴을 핸드를 많이 남기면 좋네요. 6달러 좋은데? 맛있는데? 10달러 좋다. 그럼 이제 클리어 할 때마다 상점에 진입하는데요. 상점에서 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좀 메커니즘이 흥미롭더라고요. 일단은 카드가 원카드 있고, 원카드에 당연히 조커 있죠? 근데 조커가 이제 퍽이라고 보면 돼요. 게임 내내 도움되는 카드고, 보시면 플러시는 80칩을 더 준다. 요거는 잭. 잭이 이제 11이죠, 11. 이번 라운드에 잭 카드를 디스카드 하면 0.5배율을 얻는다. 이번 라운드에 뭐 요런 능력이 있습니다, 조커 카드가. 그리고 여거는 퍽. 조커랑 그냥 비슷한 계열인데 퍽이에요, 퍽. 영구적인 퍽. 조커는 5장까지밖에 못 넣거든요. 여기가 조커 칸이고 여기가 소모품 카드 칸입니다. 이제 이 게임엔 타로 카드라고 소모품 카드가 있는데 9장밖에 못 넣고 이런 것도 이제 퍽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고, 여거는 영구 퍽, 이거는 이제 조커인데 얘네도 결국 퍽이라고 보면 되고, 5개 제한 있는 퍽. 그리고 이건 카드팩. 카드를 뽑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조커가 10원이잖아요. 근데 여거는 4달러인데 조커 카드 두 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있는데 조커 카드마다 등급이 있어요. 뭐 언커먼, 커먼, 레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그냥 일반 카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좋은 거 뽑아볼까요? 가보자. Let's do it. 어?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제가 일단 첫 번째 거. 짝수 애들은 4배 더 준다. 4배율. 여기 왼쪽이 칩 그냥 점수, 오른쪽 빨간색이 배율인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내 덱에 플레잉 카드를 추가할 때마다 0.25배? 요걸로 하겠습니다. 등급은 언커먼. 그렇지, 딱 봐도 좋아 보이더라. 카드를 추가할 때마다 그거네요. 이건 뭐야, 샵에 카드 슬롯 한 개 더 추가?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일단 돈 모읍시다. 카드 요런 것도 이제 스킵도 잘 보면은 여기서 얻는 골드 달러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잘 보면서 가면 좋은데. 다음 샵에서 공짜라고? 부스터 팩이? 쿠폰 태그? 뭐 이런 걸 잘 이용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 게임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공짜 진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거 제가 포기한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였는데 방금 그거였으면 그냥 깼는데 일부러 가시밭길을 걷는 트리플. 근데 풀하우스나 플러시로 노리는 게. 이걸 두 개를 바꿔볼까요? 와!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못 참지. 스트레이트가 플러시보다 낮아? 플러시보다 낫네? 그럼 플러시로 빼죠. 대게 상점에서 이제 대게 카드 추가할 생각하자. 와, 풀하우스 운이 좋은데요?
열리요. 3장 남았으니까 3달러에 7달러. 우마이. 근데 5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맥스 이자 1골드. 5 맥스. 5달러 이상 있으면 이자 1골드를 주네요. 나이스 굿. 8달러 먹고 14달러 돈 멈춰나는데 그냥? 100에 플레잉 카드 추가해야지 얘 때문에. 일단 조커 애들 보고. 아 일단 카드부터 뽑자.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이 카드 추가하는데 그냥 카드 추가가 아니야. 카드에 능력들이 달려있어요. 스틸카드 홀로그래픽. 이거 뭐야 이거. 유이양이야 포켓몬이야? 홀로그래픽은 못 찾는데? 홀로그래픽 10배? 미쳤는데? 그리고 와일드 카드네요? 일단 11이고 이 카드를, 와일드 카드는 문양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 10칩을 준대요. 문양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고 10배? 야, 미쳤는데? 얘는 뭐야? 스틸 카드. 이 카드가 핸드에 있는 동안 1.5배. 핸드에서 서포터하는 카드인데 홀로그래픽은 못 참지. 셀렉. 와 1.25배 얘까지 추가. 그리고 잠깐만 홀수 카드들 칩 더 준다? 이거 살까? 상점 카드 한 개 더 추가? 아, 근데 10달러 너무 비싼데? 그냥 행성카드도 보여드려야지. 행성카드가 뭐냐. 아 근데 이것도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일단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이것도 약간 퍽이랑 비슷한데 강화? 인챈트라고 봐야 되나요? 인챈트라고 보시면 될 듯? 레벨업. 이거 있는데 여기 레벨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레벨업 할 수 있는 게 행성카드예요. 딱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화성 뭐 목성 토성 막 이렇게 우라노스가 뭐지? 천왕성인가 해왕성인가 뭐지 쨌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수성인가? 여기 보면은 포카드 레벨업 투페어 레벨업 트리플 레벨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4카드는 힘들고 2페어나 트리플이 가장 인간적인데 저는 트리플 2배에다가 20칩. 풀하우스 안 됐을 때 트리플이 그냥 가장 무난한 듯. 디스카드도 있고 6달러 챙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사이즈 마이너스 보스전 잡으러 가봅시다. 보스마다 이렇게 좀 배경이 바뀌는 456. 아 맛 없다. 이럴 때 이제 디스카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3만 나오면 스트레이트거든요. 아 근데 얘 KQJ를 빼야돼? 아니 A를 노리자. A만 뽑으면 돼. 마운틴으로 가자. 아 이러면은 플라우스로 가자. 나이스 플라우스. 좋습니다. 1.25배까지. 근데 사실 트리플이 아니라 플라우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잠깐만 그냥 트리플로 할걸 그랬나? 트리플 5배 플라우스 4배. 아! 아 그냥 트리플로 할걸. 플라우스가 레벨업 돼서 더 이자 높네. 오케이 다음부터 그냥 트리플로 합시다. 디스카드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데 벤이
3, 4, 5, 6, 7. 5, 6, 7, 8. 구조조정 한번 해야겠는데? 여기 싹 다 갈자. 디스갓. 와. 와. 쉽지 않네요. 그냥 빼겠습니다. 세 장 뺄게요. 18. 와, 진짜 엇간데? 원페어로 빼겠습니다. 아, 이거 A, 그냥 A 트리플만 노리는 게 나을 듯? 와, 이게 안 나와? 엇간데, 이거는? 플러시? 플러시 하면 클리어인데. 핸드 사이즈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은근 빡세네. 플러시를 노리자. 이거 뺄게요. 와, 잠깐, 근데 플러시만 하면 클리어긴 한데. 아니, 근데 이게 A가 이게 너무 억가 좀 심하긴 한데. 플러시 노리자. 클로버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 아, 설마 여기서 클로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세 장에서? 휴. 열 배 한 잔에 지렸다. 플러시. 홀로그래픽. 요런 카드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칩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핸드를 남기는 게 좋은 건데. 진작에 빨리 나왔더라면. 근데 여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ANT, 안테는 저도 뭔지는 잘. 여기 올라간다? 아, 라운드스인가? 5라운드 가면은 진보스인가? 라운드스인 것 같다. 스낵픽. 여거는 풀버전에서 볼 수 있다. 이 게임이 조커카다 150장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냥 4배 깡 4배 좋지. 플레잉 카드 추가합시다. 아, 그리고 타로 카드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따 5달러로 이자 보자. 어? 저도 처음 보는 보너스 카드? 엑스트라 칩 20개 더 준다? 퍼플실? 제거될 때 타로 카드를 생성한다? 좋다. 이거 먹을게요. 1.5배. 와, 미쳤는데? 0.25배씩 추가하는 거? 자, 다음으로. 스킵하면 다음 상점 리롤 비용 0원? 그냥 달러 먹자. 타로 카드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돈을 좀 모아봅시다. 5, 6, 7, 8, 9만 나오면 되는걸? 스페이드만 나오면 되는걸? 7, 8, 9. 9가 안 나오네. 플러시. 4배. 1.5배, 4배. 딱 4배 너무 좋은데? 670원. 이 게임은 초반에 달러를 모으는 게 중요하네. 여기서 투페어로 깨고. 깨겠지? 4배, 6, 120. 아, 깼다, 깼다. 클리어. 핸드 3개 3달러 맛있는데요? 3달러. 3달러.
1달러, 7달러 들고 갑니다. 아, 이거 사야 되나? 이거 살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2, 3, 4, 5는 트리거 한 번 더 된다? 리트리거? 20배, 라운드마다 마이너스 2. 아, 내 타로카드 보여드려야지. 타로카드를 일단 보여드리자면, 싼 걸로 살게요. 자, 진짜 여러분들께 비싼 거 보여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 장이나 다섯 장이나 결국 운빨이니까. 그리고 여기 뭔가 부스터 있으니까 더 좋은 거 뜰 것 같은. 저도 진짜 여러분들께 6원짜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부스터 있어가지고. 세 장 보자. 사실 부스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개의 카드를 선택해서 배율 카드로 세 배를 추가한다. 랜덤 조커 카드 생성? 두 개의 카드를 선택해서 변환한다. 왼쪽이랑 오른쪽 카드? 근데 요거 조커 카드 생성. 저지먼트. 오죠? 핸드에서 가장 작은 숫자의 랭크를 더블로 더한다? 근데 랭크가 이게 숫자 두 배? 7이면 14? 14면은 K가 13이니까 A로 되는 건가? 7에다 쓰면? 뭐지? 한번 써봐야 알 것 같은 느낌이. 아, 배율 두 배. 아, 2 물트라 써있네. 아, 배율 두 배.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 배율 두 배래요. 아, 배율 두 배. 팝콘 20배, 라운드마다 마이너스 2.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 다음에. 이건 뭐야? 넥스트 셀렉 태그 더블 태그? 한 번 더 카피한다? 돈 모아봅시다. 이거 뭔지 일단 확인해야 할 듯? 가장 낮은 카드 두 배라는데? 3, 4, 5, 6, 7. 4가 없네? 7, 8, 9, 10. 6, 7, 8. 8이 없네? 일단 타로카드 생성해볼까? 공짜 타로카드니까? 이거 지운다 치고 8을 노리는 게. 얘 사라지면 좀 애매해지네. 98JK 두 장씩 비네요. 6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플러시 놀자. 타로 카드 뭐죠? 더블 머니. 미쳤다. 달러 두 배. 지금 16? 근데 최대가 20이니까 10 이상에서 쓰자. 아니면 혹시 최소치가 20이라는 건가? 20에서 쓰자. 트리플 갑시다. 트리플. 아, 제발. 트리플 강화했는데? 와, 억간데? 와, 말이 안 되는 억간데? 투페어? 아니, 페어만 4장 잡히는 거 이거 말이 돼요? 이러면 낮은 수를 없애자. 그냥 4장 빼고. 왓?
뭐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방 20배 떴는데? 8, 20배, 16. 나이스 굿! 나이스 구원! 좋았다. 어, 이거 뭐야? 딱 봐도 좋아 보이는. 만약, 이번 라운드에, 첫 번째 오직 한 카드, 를 첫 번째 디스카드로 썼을 때, 3달러를 얻는다. 그리고 파괴된다.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15배. 1에서 8 굴려가지고 이 카드가 라운드 끝날 때 파괴된다? 3달러 얻는 거 미쳤는데? 2배 지금 쓰죠? 어차피 17달러니까. 와, 이빨 썩는다. 요런 소모품입니다. 타로카드는 살까요? 언커먼? 확실히 언커먼 애들이 좀 능력이 좋아. 상점 더 보는 것도 사자. 계속 나온다. 연구 퍽 하나 사, 상점 퍽 하나 사주고. 오! 두 배. 카드가 디스카드 될 때마다 0.01배를 읽는다? 별론데? 얻는 게 아니라 읽는다네? 일단 플레잉 카드 해야죠. 다 사도 돈이 남는데요? 스틸 카드 핸드에 들고 있으면 1.5배. 에이 추가해서 스틸 카드가 낫겠지? 스틸 카드 1.5배 늘어나고 플래닛 카드도 합시다. 와 돈이 너무 많은데요? 2페어 4카드 페어 2페어 업그레이드 하자. 4카드는 솔직히 좀 힘든 듯. 카드 많이 추가되는 거 아니면은 초반엔 좀 갑시다. 넥스트 라운드 더 하우스. 이 제가 몰랐는데 한 판 해보니까 첫 패가 안 보인다. 첫 패가 안 보인대요. 양아치죠? 그냥 무조건 핸드 한번 쓰게 하는. 이게 말이 돼? 근데 레이즈 피스트 있으니까 오직 잠깐 일단 하나만 디스카드. 타로 카드! 와 퍼플 씨를 잠깐만 운 미쳤는데? 퍼플 씨를 제거했어요. 퍼플 씨 어딨어? 아 근데 파괴됐네? 아 영구 파괴? 아 별로 안 좋네? 영구 파괴야 설마? 3달러랑 파괴랑 카드랑 교환하는 거네. 아 그럼 퍼플 씨 말고 딴 게 됐어야 되는데. 세 개의 카드를 스페이드로 변환한다. 더 월드. 일단 디스카드 써봅시다. 2, 3, 4, 5, 6. 1 확률은 좀 없죠? 좀 오버하고 이렇게 뺍시다. A였어? 페어? 아 이게 손에 있는 카드 중 제일 작은 거구나. 그래서 2였는데 4배 됐네. 손에 있는 카드 트리플 예스. 오 예스. 5, 6, 7, 8 4가 없네. 근데 트리플이 지금 레벨 2라 못 참지. 7, 8도 먹여주고 더 월드 잘 이용하면은 스트레이트 플러시 되겠는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열려. 어? 뭐야? 5달러당 맥스가 5가 아니라 아 이자가 5달러라고? 25달러까지 있어도 되겠는데? 2달러 더 주네? 돈 아끼자. 이거 이자 먹자. 괜찮은데? 영구적으로 라운드마다 핸드 한 개 더 추가? 괜찮은데? 첫 번째 플레이 카드는 두 배 배를 더 준다? 일단 25원 모으고 싶은데? 일단 10원까지만 쓸까? 이것만 사자. 이것만 사고 10원까지만 일단은 하고 그냥 갑시다. 아직 그냥 깰 듯? 메가 스탠다드 팩을 준다. 공짜로. 근데 이러면 결국 그냥 달러 모아서 이자 보는 게 이득 아닌가? 스킵하는 것보다? 스킵은 약간 그냥 빠른 스피드런을 위해 하는 것 같고. 그냥 달러 모읍시다. 어, 트리플 각. KJ 와 억간데 10만 나오면 또 시작됐지. 씨. 아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투페어로 뺍시다. 제일 작은 수가 K야. 20배 사기인데 이거? 3,500원 글리어. 아니 사기인데? 이게 일반 등급? 아니 레어 이상은 얼마나 좋은 거야? 아 카드 추가하고 싶은데 와 진짜 사고 싶다. 14원. 아, 네, 한 턴 짤게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는 제일 노리자. 90J 트리플. 아 트리플이 이렇게 나오기 힘든 거였나? 2345 5 아. 와 억간데 이거? 10이랑 제이 뺐더니. 아니야 한 번 더 아니다 플러시로 빼자. 이거 쓰자. 세 장을 변환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작은 수를 변환해야 돼. 이러면 7이네? 플러시. 14배 좋아요. 아, 이제 숫자가 높아지니까 한 번에는 이제 안 깨지네. 초반에 돈을 잘 모아놔야겠는데? 디스카드가 딱 한 번뿐. 이거는 플러시로 가자. 다이아몬드. 나이스. 플러시. 4배.
와, 휴가 잠깐만. 8이 Q 아니면 5가 나오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각만 보는 게 낫겠지? 그럼 나는 그냥 Q 몇 장이야? 어? 아, 이 나온 카드 말고 손 되게 남은 카드 보여주네? Q 3장 5는 5 하나 둘 5 2장 그럼 확률상 Q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러면 2, 3, 4, 8을 빼자. 마운틴 스트레이트 가자. 제발 큐! 또 엇가 시작했다. 진짜 쉽지 않네. 열 빼? 그냥 깬 듯? 이거? 열 빼 쓰면은? 여러분 그냥 깬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와, 홀로그래픽 카드 미쳤다. 10배. 아, 935. 아, 까비. Q 나왔어? 10 J Q K A straight. 그리고 스테이크 카드로 1.5배까지. 우마이. 4달러 주나요? 아, 근데 게임 잘 만들었는데? 맛있다. 9달러. 이제 25달러 유지하면서 씁시다. 스페이드 카드는 4배 더 준다. 플래닛 카드. 하나를 와일드 카드로 인챈트. 와일드 카드 좋지. 이거 사자. 25달러까지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음 라운드로. 자, 보스. 세 번째 보스. 핸드에 있는 랜덤 카드 두 개 제거? 요 자식. 첫 턴에 잡아봅시다. 8만, 6, 7, 8만 나오면, 5, 6, 7, 8. 8만 나오면 된대? 큐는 남겨놔야 되니까 5, 6, 7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트리플도 볼 겸? 와, 근데 8만 나오면 스트레이트 플러시네? 근데 사실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와, 이건 진짜 좀 너무 아깝다. 아니지, 8이 나오면 와일드카드로 변환하면 되잖아. 미쳤다. 8. 왓? 이거거든. 6, 7, 8, 9, 10, 쓰 이거 씁시다. 이렇게 제일 낮은 수를 높게 잡아야 되니까 스트레이트 플러시 8배. 한 번에 깨나요? 6,400원? 와, 게다가 Q가 남았어. 랜덤 카드 제거해서 1.5배. 클리어. 와, 미쳤다. 얼마야 이게? 와, 15달러. 우마이. 플레잉 카드 추가해야 돼. 이거 뭐야? 홀로그래픽, 폴리크롬, 뭐 폴 이런 애들은 두 배 더 준다는데요? 두 배 생성한다? 럭키 카드?
1에서 5 확률로 20배. 1에서 15 확률로 20달러? 이기면? 매지션? 조커도 하나 더 먹긴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한번 먹어보자. 나올 확률이 두 배라는 건가? 스펙트랄 카드 제가 보여드렸나? 네, 이거 사고. 자, 스펙트랄 카드가 뭐냐면요, 혹시 모르니까 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요겁니다. 랜덤 조커 폴리크롬으로 만든다. 폴리크롬이 1.5배. 근데 모든 다른 조커 다 파괴. 약간 요런거 좀 카드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로 카드, 조커 카드, 원 카드, 행성 카드, 그리고 요거 스펙트럴 카드까지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조커도 원 카드에 속하는데 조커는 약간 별개로 150장 존재한다니까. 핸드에 있는 랜덤 카드 한 개 파괴한다. 그리고 강화되어 있는, 아, 랜덤으로 4장 숫자 카드를 강화한다? 하나 파괴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K 없어지고, 아, 강화되어 있는 숫자를 4장 추가한다. 럭키 카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추가되는지는 나와서 확인하는 게 낫겠다. 럭키 카드 삽시다. 딱 26원이다. 다음에 카드 하나 사야 할 듯? 두 개의 일반 조커 생성? 오케이? 그냥 스킵. 뭐야, 뭐 얻었어? 페어는 50칩 더 준다? 그냥 뭐 무난한 스펙트랄 카드를 준다? 공짜로? 네, 스킵하면 아예 그 이자 달러도 안 주네요? 이거 뭐야? 글래스 카드 두 배고 4분의 1 확률로 25% 확률로 파괴된다 이거 같아요. 와일드 카드는 아무 카드에 쓸 수 있는 거. 10만 나오면 되는데? 아니면 리롤 한번 써볼까요? 10을 뽑아보자. 디스카드 10. 여러분 플러시로 빼자. 요거를, 아, 근데 글래스에 쓰는 거 진짜 오반데? 84 이런데 쓰자. 이러고 럭키 카드도 결국 써야 되니까, 아, 근데 요거는 A에다 쓰자. 플러시 이러면 14배. 와일드카드 좋다. 2.75배. 어느새 2.75배까지 올랐네. 789K. 트리플 각 보는 게 정, 아 뭐야, 플러시 각도 있네. 아, 근데 디스카드 한 장 제거하는 거 좀 아깝네. 물론 미래에 가면 좋겠지만 살짝 아까운데? 스페이드 많이 뽑아서 바이아가 나올 확률이 4장. 하나, 둘, 셋, 넷, 다 6장.
다이아가 12장 베이스 카드 11-9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이 높네. 디스카드. 2, 3, 4, 4가 없네? 플러시로 일단 뺍시다. 이걸로 1.5배까지 10배. 와, 64배씩. 디스카드 한 번 남았고 8, 9, 10 럭키 카드 쓰죠, A에? 스페이드 A는 럭키 카드지. 이거 못 참지. A가 나올 확률이 너무 적지. 5를 갈 수밖에 없다. 나이스 A! 플러시도 되네? A 트리플 5배, 플러시 몇 배죠? 4배. 글리어! 아, 게임 재밌는데? 아니 요즘 데모 버전이 왜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많지? 백팩 배틀즈를 시작으로? 저 게임 작정하고 내네? 스톤 카드 50칩을 추가한다? 트리플 랭크업? 일단 플레잉 카드 추가해야지. 와일드 카드에 홀로그래픽? 꿀 뭐야 이건. 30씩 더 준다? 홀로그래픽이 더 좋네. 리트리거 한 번 더. 근데 홀로그래픽 못 참지. 게다가 와일드카드 3배까지 늘어났어요. 갓겜이 진짜 많다. 타로카드 들고 일단 이거 비너스 레벨업. 타로카드 아 이거 사용하고 트리플 7배 트리플 강화 빌드인가? 25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딱 예사하면 되겠다. 럭키 카드 3개를 하트로 변환한다? 랜덤 조커 카드 생성? 3개 하트로 변환하자. 클로버 다 없애. 하트가 나올 확률이 늘어나는. 근데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 애초에 카드 풀이 넓어서. 클로버는 다 없애는 게 맞는 것 같다. 클로버는 웬만하면 다 없앱시다. 카드당 1달러를 잃는다? 안 돼, 내 돈. 와! 플러시. 하트를 아니 클로버를 제거하니까 이게 플러시가 잘 뜨네. 게다가 일단 플러시로 뺍시다. 낮은 수 빼고. 아니 2를 못 빼네? 이러면은 큰 수를 뺍시다. 스트레이트 각을 보자. 야 트리플 좀 7배인데? 트리플이 이게 업그레이드 하기 편한 게 나오기도 괜찮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딱 요런 데서 이제 그냥 이거 돌려가지고 나오면은 Q까지 돌리죠? Q 이거 어제 스틸 카드라? 3 하나 뜨면은 3 있어? 3 두 장 나올 확률이 좀 적긴 한데
에라이 나오겠지. 안 나와 까비. 어, 네. 페어가 많이 잡히네요. 씨. 어, 왜 자꾸 페어만 잡히나. 6 이거 나올만 한다. 6 3이 나올만 한데. 두 장씩 있는데. 6 3. 아, 네. 트리플로. 플러시 남겨두고 돌려보자. 드리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20배 럭키 카드까지 쓰면서 얘네 또 트리플 강 노려주면서 그냥 맛있는데? 아, 카드당 1달러 데려가는 거 좀 얄궂긴 하다. 와, 씨, 페어 너무 잡히네? 3, 4, 5. 풀하우스가 4배라, 4카드 아닌 이상 트리플이 더 좋아요. 트리플 지금 레벨 3라, 7배. 아, 네, 7배보다 4배 보니까 맛 없긴 하다. 플러시 스트레스 다 맛 없네. 씨. 트리플이 정배다. 아, 네, 36 이거 나올, 7 있나요? 7도 두 장 있고, 나올만한데, 이거는? 3, 그렇지! 나올만 하거든. 글리어, 휴. 얘도 2달러 벌 수 있다. 사실 보스전은 약간 요런 기믹이 있네요. 돈 다시 모을까요? 핸드 사이즈 플러스 1. 아, 네, 이거 아,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이거 사기인데? 하나 건너서 스트레이트를 할 수 있다고? 아씨 2345 예를 들어서 23578이 된다고? 스트레이트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일단 다른 것도 봐보자. 달러당 칩 2개 추가. 지금 22와 44 칩 추가한다. 디스카드하면 배율 마이너스 1. 핸드마다 배율 플러스 1. 일단 이거 페어 50칩 이거 버려도 되는데. 이거 팔고 이거 합시다. 스트레이트. 이러면 패 망해도 스트레이트로 어떻게든 비빌 수 있는? 닦아도 언커먼은. 그렇지, 언커먼이지. 플레잉 카드 추가하고 이번에 돈 좀 쓰자. 아, 전판에 보스전에 돈 많이 썼어야 되는데. 포일 30피 추가하고 타로 카드 제거되면 타로 카드 주고 심지어 와일드 카드 11. 와일드 카드지 무조건. 3.25배 핸드 사이즈까지 갑시다. 이러면 이자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되는데. 타로 카드 다 쓰자. 두 개 플래닛 카드 생성. 뿔 이번 런에 풀 카드를 사용하면 타로 카드랑 플래닛 카드를 생성한다? 지난 타로 카드랑 플래닛 카드 생성? 더 써는 뭐야? 써는 핫 카드 세 개를 변환한다? 하트로? 하트로 변환 나쁘지 않긴 한데 클로버 다 변환시켜 버릴까?
플래닛 카드도 좋고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 랜덤 조커 카드를 얻는데 포일 홀로그래픽 폴리크롬이 있대요. 추가된대요. 5분의 1 확률로, 20% 확률로. 근데 조커 카드 솔직히 지금 뺄게, 굳이 빼자면 이건데, 트레이딩 카드. 트레이딩 카드로 이제 좀 제거가를 볼까요? 그냥 클로버 다 제거해버릴까? 근데 변환이 짱인데. 아, 고민되네. 뭘 선택하든 꿀 갈까? 하트 3개 변환할까? 그냥 클로버? 요거 그냥 변환합시다. 타로 카드랑 플래닛 카드도 생성하니까. 어, 타로 카드 굿. 아, 더 썬 카드를 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썬 카드를 준다는 뜻이었구나. 난 그 더 썬이 저 뿔 카드의 능력이 그 결합되어 있는 줄. 원 보우처가 뭔 말이죠? 이거? 다음 상점 바우처라는데? 바우처 태그? 일단은 그냥 가자. 아, 왼쪽 아래 물건이 바우처라고? 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네. 뽀카드 뭐야, 씨! 뽀카드 몇 배야? 7배? 아, 트리플은 70칩인데 뽀카드는 60칩이야? 아, 맛없네. 아이, 맛없잖아, 이거는. 아이, 트리플로 빼고 클로버 남겨서 변환합시다, 하트로. 드리플 2배, 18배, 3.25배, 4배. 아, 근데 이거 엉커먼 별론데? 홀로그램 이거 깡 4배 쌓기도 좀 힘든데? 3장 하트로 변환. 마침 좋은 친구들이 나왔네요. 하트 좋고. 어? J 트리플? 와일드 카드까지? 근데 그냥 합시다. 아, 제이 디스카드? 제이 한 장 더 있나? 제이 두 장 더 있네? 잠깐만, 하트 제이만 네 장이야, 씨. 하트 제이 네 장이네? 근데 솔직히 제이 말고 애기 노려도 되고 큐 노려도 되고. L 노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아, 근데 J 트리플 하면 그냥 끝나나, 게임? 그냥 끝나겠다. 와우, 11,000원. 열리어. 돈 모읍시다. 아, 이게 바우처 맞네. 어? 랜덤 배율 이거 없애죠? 랜덤 배율 사죠? 판매한 조커 카드마다 배율이 증가한다고? 진짜 별의별게 다 있네? 2분의 1 확률로 베이스 카드는 1달러를 준다? 랜덤 배율 못 참지. 20배 뜨면 그냥 게임 끝이니까 5달러 아낍시다. 아, 근데 마지막 5라운드인데? 플레잉 카드 추가하자. 아, 이거 홀로그램 좀 별로네. 추가하기 힘드네.
퍼플실은 처음 보네? 블루실. 라운드 끝날 때 핸드에 있으면 플래닛 카드를 생성한다고? 괜찮은데? A카드 추가도 좋고. 아 근데 행성카드 추가 좋은데? 3.5배. 얘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근데 물음표인데? 뒤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1, 2, 3이 없구나. 트리플을 노려볼까요? 트리플이 맛있으니까. 어? 이러면 6 없애고 플러시라도? 5, 6, 5, 6, 7, 8, 9가 없네. 플러시라도. 플러시도 업그레이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플러시 업그레이드 안 떠가지고. 지금 거의 클로버를 없애서 플러시 잘 뜨는데. 5, 6, 7, 3, 4, 5, 6, K, 8, 9. 아, 애매하네요. 투페어로 뺄까? 아니, 투페어 빼는 건 좀. 3, 5, 6, 10. 다 빼자. 그렇지. 트리플로 가고. 진짜 이 게임이 첫 판은 어려워요. 근데 한 판 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야. 첫 판은 이제 룰 이해하느라 살짝 좀 어려운데 김더미 영상 보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 카드 손패 있으면 행성 카드 생성. 디스카드가 없다. 플러시로 가죠. 스페이드 하나 둘 셋 넷. 어? 디스카드 없네. 이번에 그냥 내야겠는데? 내 손패가 많아가지고. K도 없앱시다. 10만 뜨면 스트레이트야. 라운드 끝날 때 손패 있어야 되는데. 아 요러면은 어쩔 수 없다. 플러시로 빼죠. 깨긴 깨야 되니까. 10배. 아니 홀로그래픽 이거 너무 좋은데? 148배? 158배요? 그냥 배율로 씹어먹는데? 칩이 기본 칩이 낮아도? 6달러 제거 1개 추가. 스트레이트 추가 좋다. 스트레이트 레벨업. 레벨업이 은근 좋네. 그냥 이거 씁시다. 부스터 플러시. 스트레이트 플러시 투페어.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스트레이트 플러시 쉬운 거 아니야? 넵튠 씨 11배? 자, 다섯 번째 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클럽 카드, 디버프. 디버프 카드가 존재한대요. 디버프 카드는 칩을 안 준다. 이렇게 디버프. 노 칩. 근데 이 포일로 주는 칩은 주나 보다.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못 사용하나?
스트레이트. 미쳤다 이거. 그럼 이거 뭐야? 와일드카드인데? 하트? 와 잠깐 Q만 하트면 게임 터지는데? Q하트 두 장. 스트레이트 플러시인데? Q하트를 뽑아볼까요? 아 이거 능력 사용 못하니까 이거 플러시 아니야? 아 근데 그냥 스트레이트 맛 없는데? 아 어찌해야 할까. 스트레이트 플러시 각인데 Q만 없애면 손흥민 콜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진짜 하지 마세요. 제이 3사 스티플 노리기?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노려야 되는데 이거 세 장 갈아봅시다. Q 하트. 와 얇은데. 아 이러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빼자. 디스카드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대신 하트가 아닌 걸로 뺍니다. 제이하트 있나요? 제이하트 두 장 더 있어, 씨. 아직 노려볼만해. 와, 잠깐만. 디버프라 돈이 이게. 아, 제이하트였다면. 아 지금 요거 때문에 한 칸 띄어져 있어도 스트레이트가 돼요. 와 디스카드 이거 그냥 떠야 되는데. 10하트나 10J나 둘 중에 하나 뜨면 됩니다. 10하트 10J. 나이스! 미쳤다! 스트레이트 플러시 11배! 들어가자! 20배 117 2만원 우마이 요거죠. 와 잠깐만 Q만 스페이드면은 아 뭐야 마운틴 안되네. A만 마운틴 되는구나. 스트레이트는 되는데 일단 최대한 높은 수로 빼죠. 럭키 카드 5분의 1 확률로 20배 안 터졌고 깼다. 4,000원은 그냥 깨지. 디스카드가 없는 게 아쉽네.
투표 몇 배야? 3배? 아, 나 스트레이트 되구나. 스트레이트로 합시다. 2, 4, 6, 8, 9. 스트레이트. 아, 이거 사기인데? 쇼컷? 말이 안 되는데? 어? 아, 뭐야, 이거는 능력을 안 받았어? 열리어 행성카드 하나 생성하고 투표 강화 좋습니다. 요렇게 마지막 보스인가요? 마지막인가요? 클리어. 어? 더 있어? 근데 물음표기네. 진보스인가? 혹시 모르니까 돈을 다 쓰고 가는 게. 디스카드당 조커에도 이 포일이 붙네? 47? 나 요거 사용하고 투표 강화. 7원? 덱 추가 카드 덱 추가밖에 없나? 맞아, 깰 수 있나 다음 턴? 레벨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0.25배 늘리는 거보다. 스트레이트, 그렇지, 이거지. 스트레이트 10배. 됐다. 이러면 깰만하다. 지금 스트레이트 플러시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어? 마지막 보스인 것 같아요. 6만 달러 모으면 되고, 능력 있는데, 항상 한 개의 카드를 선택한다? 뭐지? 한번 가보죠. 아, 요걸 항상 선택한다고? 오케이. 아, 요런 식으로 한다고? 와, 이거 2만 아니었어도 스트레이트 플러시인데. 2468 구하면은 스트레이트 플러시였는데. 이거 바꾸고. 아니면 34 이렇게 하면 그냥 스트레이트. 근데 스트레이트도 지금 10배니까 일단 스트레이트로 뺍시다. 여거 스트레이트 플러시 노려봐야겠는데? 맛있다. 디스카드도 안 썼어. 8? 와, 진짜 아까운데? 7만 색깔이. 디스카드 한번 써볼까? 혹시 설마 디스카드 선택도. 아, 선택. 전 디스크. 이 선택한 걸 디스카드 하든지 해야 되구나. 아, 이러면 무조건 빼야 되네. 트리플로 뺍시다. 트리플도 7배야, 한 잔에. 6,800원, 맛 없긴 하다. 와, 잠깐만. 그냥 6턴 안에 6만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것만 아니네. 케이 갈자. 야, 무조건 나는 스트레이트 플러시인데? 그거 아니면 답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디스카드 빼고.
제이 하나 빼도 돼. 트리플 하나 빼자. 홀로그램까지. 제이 하나 빼고 192배. 오케이, 15,000원 좋아요. 아, 5를 왜 선택을. 아, 디스카드로 빼면 되지. 79J. 됐다. 디스카드. 7, 5, 9, JQ 스트레이트 플러시. 얼마 주죠? 20. 아, 2가 2 때문에 많이 안 주네. 16,000원. 오케이, 요 정도면 K. 하트 몇 개 남았지? 스페이드랑 다이아몬드 더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이아 6장? 스페이드랑 하트 8장? 하트 많이 남았네. 디스카드 한 번에 핸드 두 번. 핸드 남은 돈 12,000원. 큰 거 한 번 해야 되는데. 투페어로 빼죠 이거? 스트레이트 얼마야? 10배 스트레이트로 클리어 해야겠다. 여기서 9나 8만 나오면 되거든요? 9, 8, J 아무거나 깼다. 아! 아, 6을 선택해? 아, 그래도 됐다. 저스트 해프닝. 깼겠지? 돌려볼까? 디스카드까지 써볼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6을 무조건 선택이구나.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은 무조건 깨니까. 여기서 10이나 9가 스페이드가 나오면 스페이드 플러시 10이나 9. 근데 지금 12, 19 중에 스페이드 남은 게 없네. 아, 이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남은 게 없구나. 그럼 스트레이트로 클리어. 깨겠지? 10배인데? 2배까지. 20배, 3.5배, 4배, 17배. 요렇게 해서 승리! 이렇게 빨라트로라는 새로운 신작 포커랑 그 덱빌딩 로그라이크랑 섞은 신작 게임 해봤고요. 2주 뒤에 출시된다는 게임 재밌다. 게임 잘 만들었네? 게임 재밌네요. 모스트 플레이 앤드 플러시. 플러시 좀 많이 하겠어. 아, 근데 마지막에 스트레이트 플러스로 딱 깼으면 깔끔했는데 이게 하나 고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재미있었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럼 유바.